전북의 알찬 소식들만 모아서 재밌고 생생하게 뉴스를 스토리텔링하다. 안녕하세요, 뉴스텔링의 한상현입니다. 이 차디찬 초겨울 바람 때문에 어깨가 잔뜩 움츠러드는 요즘 이 집 밖으로 발걸음을 떼기가 참 쉽지 않죠. 이 따뜻한 실내에만 있다 보면 점점 이 밖으로 나가는 게 귀찮아지고 이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가벼운 운동, 산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산책을 나서는 여러분에게 핫팩같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온 저 MC 한상현과 함께 전북 새컵도 보고 오실까요? 전라북도의 1조 원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컨벤션호텔 등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혁신 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전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지자체와 이 도내 국립대학과 민간 자산운용투자사 등 15개 기관이 함께 이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탄소산단에 오는 2027년까지 전북국제금융센터 IT 창업 지원을 위한 이 디지털 혁신센터, 데이터센터, 호텔 및 컨벤션센터를 조성해 2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전망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북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이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도민, 출향민, 국회의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이 전북특별법 전북 개정안 안내 통과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는 등 이 법안 통과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특별법에 232개의 세부 조항을 담아 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전북특별법 전북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심사를 통과하며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평가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1년 김제 완주, 22년 완주에 이어 올해는 일반형 분야의 무주군 솔다방 마을이 우수상을, 이 프로젝트형 분야의 완주군이 입상했습니다. 무주군 솔다방 마을은 농촌 체험 유양 마을을 활용해 6개월 동안 현지 체험 활동, 이 기부 활동, 재능 기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으며, 완주군은 3년 연속 우수 선정 지역으로 이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 특색을 잘 표현한 상품 개발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추운 날씨에 없던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호떡? 붕어빵? 군고구마? 저는 이 김치보쌈이 떠오르는데요. 이 윤기 흐르는 수육에 이제 막 담근 김치를 감싸서 이 먹는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데요. 이 환상의 조합을 만날 수 있는 제5회 진안 구원 김치보쌈 축제로 함께 가보실까요?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청정 진안에서 맛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진안구원 김치보쌈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진안구원 김치보쌈축제는 우리의 오랜 전통인 김장문화를 통해 희미해져가는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가족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참여객들의 손길에서 가족을 챙기는 따뜻함과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60가정이 다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 집 김치 담그기, 직접 담근 김치를 부르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한포기 등이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체험 활동과 플리마켓,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김장을 해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눈 와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약간의 설산도 보면서 김장을 해서 너무 기뻐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올 겨울에 우리의 양식을 책임질 김치 담는 게 제일 인상 깊었고요. 빨리 이 김치를 담고 나서 저기 먹거리도 체험하고 싶어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흑돼지 보쌈은 김치와 함께 참여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를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제5회 진안구원 김치 보쌈 축제, 추위를 잊게 하는 따뜻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인 김장을 온 세대가 함께 즐기고 이 가족의 정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 국내 유일의 고원 지역인 진안 고원의 김치와 이 특유의 담백함과 감칠맛이 담긴 이 흑돼지의 조합은 이 저와 여러분의 침샘을 마구마구 자극하는데요. 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돌아온 진안 고원 김치 보쌈 축제, 내년에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뉴스텔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